안녕하세요. 게임데이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MLB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메이저리그 팬분들이 기다리시던 보스턴 사인 움직에 대한 징계가 오늘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다들 예상은 하셨겠지만 역시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2020년 2라운드 드래프트 픽이 박탈되었고, 두 번째로 보스턴 레드삭스의 비디오 리플레이룸의 운영자인 JT 와킨슨이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에서 이 와킨슨이라는 사람이 비디오 리플레이룸에서 상대방 사인을 분석하고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스카우팅 리포트와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을 업데이트를 했고 그것을 선수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 와킨슨이라는 사람은 2017년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애플워치 스캔들, 그 애플워치 스캔들에서도 키 플레이어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직도 야구판에 남아있고, 그리고 2018년에 또 다른 방법으로 반칙행위를 했는데 딱 1년 자격정지다? 이건 참 징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 보스턴 레드삭스와 사무국이 딱 한 사람에게 덤탱이를 씌웠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조사 내용에서 레드삭스 사인 움직이는 더그아웃과 타자 사이에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다고 하고, 2018년 정규 시즌 경기에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들 믿으시죠? 그리고 또 레드삭스 조사 전에 이미 도망치듯이 그만뒀던 코라 감독도 2020년 시즌에 자격정지가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웃긴 건 이 징계는 보스턴이 아니라 휴스턴 벤치코치 당시에 사인 움직이에 가담했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감독이 선수들과 프론트 사이에 사인 움직이를 하는데 몰랐다? 참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맨프레드 커미셔너에 따르면 보스턴의 사인 움직이는 휴스턴에 비해서 애교 수준이었다고 말하면서 사인 움직이의 역량도 휴스턴 입에서 훨씬 작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좀 상욱장이 할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곧대로 믿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리고 물론 사인 훔치기에 관련됐던 선수들도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휴스턴 때와 같이 선수협과 협의가 된 내용인데요. 다시 생각해도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스턴과 휴스턴은 이렇게 야구 근본을 흔드는 행동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워 보이는 지금 큰 타격 없이 또 조용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보스턴은 2017년 애플워치 스캔들에 이어서 두 번째 반칙 행위인데 또 중징계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야구 팬 상당히 불쾌하고 찝찝한 징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2017년 그리고 2018년 이렇게 두 우승팀이 반칙 행위를 저질러서 우승을 했는데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승을 해서 반칙 행위가 밝혀졌을 때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사무국이 봐준다라는 생각을 팀들이 하게 될 텐데 이 징계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 징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물론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메이저리그 소식이 들리면 돌아오도록 하고 지금까지 게임데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